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산과 부여, 대전, 기성동 등 대전, 충남 네 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충남을 찾아 재난지역 추가와 함께 철저한 재난대응을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충청권 집중호우로 한 주 미뤄진 회의에 앞서 금산군과 부여군, 대전 기성동과 보령, 주산, 미산면을 포함해 전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며 철저한 재난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올 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미치는 경제안보 충격과 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경쟁력 확보가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주 4일제 출근을 포함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인 충남도,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 인구 문제 해법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에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 제도도 재차 건의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드래프트제를 부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정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도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정책들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남부 시군들이 이번 주말 복구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8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 논산시는 오늘부터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해 읍면동 직원 700여 명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작업에 대거 투입됐습니다. 부여군도 박정현 군수가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던 자매도시 일본 후쿠오카현 방문을 취소하고 직원 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 최대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 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논산 35.5도, 보령 35.3도, 대전 34.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고 오늘 하루에만 4건의 온열질환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충청권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최대 80mm가량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며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TJB 단독 보도로 불거진 송알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토론회까지 열렸는데요. 시의회 앞에선 송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TJB 보도로 시작된 송알섭 대전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징계를 피하려는 송 의원의 꼼수 탈당과 윤리위 회부 등 파장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성폭력 사건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시의회 윤리 강령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사유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로 권력형 성범죄가 양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TJ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국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적절한 대처에 그런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가. 은폐되기 쉬운 지방의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자 발생 이후 신고 시스템 개선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은 그 자체가 계속 2차 피해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들은 시의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19일 대전시의회 윤리특위가 처음 열렸지만 송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시의회 앞에선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1인 시위가 일주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할섭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시의회가 빠르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빠른 촉구를 위해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외부자문위원회가 한 차례 더 열릴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걸로 보여 송할섭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가로채려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전화를 받은 70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대천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고 있던 2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해금을 전액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현금 수거책을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며 여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입찰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구청 비서실장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자택과 차량, 휴대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서구청은 비서실장 개인 앞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어서 직원들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철모 구청장 취임 이후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왔으며 현재 연가를 내고 출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충청권 태극 전사들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으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펜싱 간판 오상욱을 비롯해 아산시청 소속 역도메달 기대주 장현학 등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충청권 선수단들의 면면을 이수복 기자가 소개합니다. 170kg이나 되는 역기를 한 번에 번쩍 들어올리고 190, 200kg까지 무게를 늘리며 훈련 강도를 높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102kg급에 출전하는 장현학 선수입니다. 장미란 이후 가장 뛰어난 선수들만 모였다는 이번 국가대표팀에 서산 출신이자 아산시청 소속인 장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출전하는 5명 모두 메달권이라는 평가 속에 은메달을 노리고 있는 장현학. 모든 초점은 첫 경기인 다음 달 10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선수촌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 실제로 뒤에 이제 마크니 뭐 이렇게 환경이니 이런 걸 다 조성을 해서 이제 그 무대 위로 올라가서 실전 적응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휴자 종목인 펜싱에서도 충청권 태극전사들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어펜저스로 불리는 세계 최강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4명 가운데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오상욱과 신예 박상원 등 2명이 대전시청 소속으로 금메달 1순위로 꼽힙니다. 두 선수를 모두 가르친 이헌규 코치도 특별한 팀워크를 보여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굉장히 성실히 임하게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이 끝나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보충 운동을 항상 찾아서 한다든지. 첫 올림픽 출전인 박상원 선수의 가족들은 박 선수에게 부담을 주기보단 몸 상태와 파리의 분위기를 물으며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잘하고 와. 충남체육회 소속 하태규가 플레레 종목으로 여자 에페에선 계룡시청 소속 최인정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고 대전에서 나고 자란 전하영과 전은혜도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금빛 레이스에 나섭니다. 선배님 화이팅! 화이팅! 이밖에 수영과 체조, 사격 등 대전과 세종 충남 소속 12명의 태극전사들이 메달 획득을 도전하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2026년에 열리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으며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심사를 통해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제행사를 열게 됐으며 총 사업비의 10%에서 20% 범위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정원도시 세종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도 2002년과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이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함으로써 44억 원가량의 국비 지원을 받고 원예치유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2026년 4월 10일부터 45일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면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고역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첨단 냉난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을 확대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잦은 비로 습도까지 높다 보니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게 시민들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 때문에 막 이게 진짜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정말 힘들죠. 한여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천안시가 스마트 승강장을 대폭 확대해 설치했습니다.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는데 기존 승강장의 3배 정도 크기로 승강장 길이만 36m에 달합니다. 특히 6m 길이의 밀폐형 공간에는 시원한 에어컨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장치도 설치됐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와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감사해요. 햇빛에 있다가 이런 게 생기니까 에어컨까지 있어갖고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올해 5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7곳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반 승강장보다 설치비와 유지비는 많이 들지만 기후변화로 무더위와 폭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하반기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제10기 기자단 미디어 연수가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54명의 기자단이 참여한 가운데 TJB 대전방송 방송국 견학을 비롯해 스피치와 기사 작성 특강, 뉴스 앵커와 방송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세종시 교육청 교육기자단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시각으로 세종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아동보호 전문기관 3곳과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는 TJB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확산과 바람직한 아동학대 보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할 경우 필요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올바른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는 앞서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신고를 받아 지난달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해왔으며 김 군수는 정치적 의도로 음해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또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 소유의 통나무집에서 사적인 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첩하기로 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선출직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등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고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사건을 이첩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민이 아닌데도 빌라 주차장에 지속적으로 주차를 해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입주자 외 주차 금지 표지판과 견인 주차하겠다는 입주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세 차례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무단 진입해 차량을 주차했다며 입주민들이 겪은 불편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